전형적인 진짜 그 잔치 국수죠. 네. 이 방송 보시고 여기 와서 한 숟갈 먹자마자 저 욕합니다, 저한테. 생각하는 맛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한 두어 번 먹으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여기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왜냐면 이게 진짜 매력이 있어요, 육수가. 약간 쌉싸름한 맛에 톡트한 맛. 그런데 그게 집에 가다 보면 생각이 나. 근데 육수가 정말 육수는 독특한 육수예요. 이게 약간 쌉싸름한 맛이 섞여갖고 멸치 특유의 맛깔지지만 약간 비릿, 약간 비린 맛이 있어야 멸치는 꽤 맛있는 거거든. 거기에 소치의 고소한 맛하고 섞여갖고 내 이렇게 많을 줄 알았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와, 양 어마어마하네. 절대 왕국백인 시키지 마세요. 진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을 것 같아. 아, 저거 먹고 같이 가시지. 아, 전화하니까 이게 지금 가능하지. 일반 분들은 짜증나요. 이게 묘한 게 전구지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전구지 향하고 특히 포인트는 단무지예요. 단무지. 채썬 단무지. 채썬 단무지에서 단맛이 다 배어나와갖고 육수의 밸런스를 좀 잡아줘요. 요금 올려져 있는 양념간장. 멸치국수는 양념간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서 비로소 완성된 느낌이 나요. 근데 부산의 멸치국수의 특징은 무겁지가 않아요. 아까 전해드리면 밤에 이렇게 야식에 시원한 바람 불 때 가벼운 야식처럼 먹기에 딱 국물의 이 무게감도 가볍진 않지만 좀 그렇게 너무 무겁지 않은 괜찮은. 아 진짜로 정말 죄송한데 배불러서 못 먹었어. 나름 최선을 다했어 진짜. 아우, 이거 먹으면